네, 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여기 있는 게 사실 재료는 다예요. 많지는 않죠?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비율이 중요한 거죠. 자, 진간장 100g이에요. 물엿, 하얀 물엿 3큰술을 넣겠습니다. 흰 물엿 3큰술. 중간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맛술 1큰술. 참기름 쓰실 분은 참기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들기름을 사용해서 제가 들기름 좋아하니까 들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참기름보다 저는 들기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 3큰술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깨 3큰술 준비했는데요. 통깨를 넣지 마세요. 여기다 깨를 조금 빠서 깨소금 형태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훨씬 더 고소합니다. 통깨를 넣게 되면 그냥 고명일 뿐이에요. 근데 깨를 빠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한번 깨를 이렇게 한번 빠세요. 이렇게 너무 곱게 빠실 필요는 없고 고소한 맛이 나도록 한 반 정도만 이렇게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갈은 깨 3큰술이에요. 양념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달래하고 고추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달래 한 단이면 요즘 이제 묶음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봄달래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60g을 넣어주시면 돼요. 60g. 사실은 이럴 때는 달래장 하나만 맛있으면 무밥, 콩나물밥,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맛있는 밥들, 뭐 전복밥도 있고 그런 거에다 같이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 맨밥에 달래장 하나만 넣고 밥 비벼 먹어도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입에서 봄이 온 것 같죠?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자, 저는 여기다가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청양고추 3개와 홍고추 1개를 잘게 썰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잘 섞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임장표 만능 달래장은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 국물이 너무 없잖아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달래나 여기 채소에서 약간 수분기가 나와요. 조금만 지나면 수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봐야겠죠. 여기에다가 딱 달래장 딱 올리고 이거를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찬 준비하지 마세요. 이 달래장 하나만 있으면 아,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 달래장은요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각종 나물밥, 뭐 무밥, 콩나물밥, 나물밥 등에 같이 비벼 드시면 정말 좋고요. 진짜 나는 여기에다가 뭐 해산물을 먹고 싶다. 꼬막 무침을 같이 하셔도 좋아요. 꼬막 같은 거 무쳐가지고 같이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우선 양념장이 달지가 않으니까 물리지가 않아요.